안녕하시오. 오랜만이요. 나는 DJ 수라하오. 아, 처음 본 그대들은 낯설겠지만 나 원래 이로. 좀 괜찮다 싶으면 구독하시오. 혹시 아오 이곳에 오면 나와 러브라는 걸 하게 될지. 조선족 아니오. 아, 이 말투 아닌가? 내 눈 줄 아니. 자, 오랜만입니다. 채팅창에 헐 PPAP 아저씨 아닌가요? 네, 차단해 주시고요. 페파인아포 아포페. 그간 동영상이랑 그 다음에 강의 그리고 땡튜브 등등 댓글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대단하세요. TV에도 나오시고 쌤 강의 열심히 듣고 있어요. 앞으로도 열심히 강의해 주세요. 잘생겼다. 그리고 응원해요. 꽃길만 걸으세요. 사랑합니다, 선생님. 쌤 학교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쌤 강의 들으면 힘내봅니다. 나중에 현강 가서 꼭 한번 뵙고 싶어요. 항상 감사해요. 쌤 진짜 귀여워요유. 아니 근데 얘들아, 이렇게 좋은 얘기 막 써준다고 해서 쌤이 막 이름 소개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. 보성이, 동건이, 태영이, 준서, 주영이, 예진이 이런다고 내가 막 소개해주고 그럴 것 같아? 눈썹 움직임이 현란하시네요. 아, 이거는 예전부터 쌤이 들어오던 얘긴데 쌤 눈썹이 좀 처져가지고 이거 어릴 때부터 되게 컴플렉스였어요. 이거 끝에를 올리고 싶어가지고 연습하다가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강의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실룩거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한번 보면 계속 이것만 보일 텐데. 응. 그러니까 네가 삼류 강사지. 아, 이거 너무 고맙네. 원래 오류였는데. 롤 프로게이머 크라운의 수학 강의. 아, 이건 또 뭐야? 보유로 겨우 벗어났는데 찾아봐야겠다. 그다 아니야? 아, 이건 솔직히 인정. 다른 사진도 있나? 쌤이 롤을 안 해서. 아, 뭐야, 이분 잘생겼네. 안 그래도 요즘 좀 컨셉이 바뀌어가지고 쌤이 힙하고 칠한 남자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힙질인가요? 아니, 그 힙질 말고 힙하고 칠. 힙합하면 그거지. 매복력 3번 출구. 3호선 매복력 아님? 아, 뭐야, 매복력에도 3번 출구 있어요. 여씨. 자, 얼마 전에 쌤이 공지사항에 겨울방학 대비해서 학습계획을 좀 메일로 받았어요.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자, 첫 번째. 아니, 이 화려함 무엇?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.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자,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단 아침 식사 후 산책이 2시간이고요. 점심 식사가 2시간, 저녁 식사가 무려 1시간입니다. 뭐 나름 복습 시간은 철저히 반영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. 식사 시간을 조금만 좀 조정을 해도 꿈나라에 한두 시간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이건 계획표라고 할 수 없는 게, 공부라는 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같은 내용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단 말이야. 하루에 전과목 다 공부할 거라는 얘긴데, 그런데 학원을 가고 복습 시간을 꾸준히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학습이잖아. 학습. 배울 학에 익힐 습. 복습. 네, 중요합니다. 그 이외에는 빵점! 자, 그리고 두 번째 보면, 나 이거 보고 숨 막힐 뻔했어. 이거는 솔직히 너무 빡빡하죠.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어. 계획을 세우면 3일 지키면 지친다고. 그래서 작심삼일이잖아. 이거는 하루만 밀려도 계획이 모두 틀어지겠죠. 방법은 있어요. 이 친구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,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루는 비워두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주에 못했던 과제들을 비워둔 날에 하는 거지. 노는 게 아니고. 쌤 생각에는 이 친구는 계획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우지 말고 큰 줄기만 세우세요. 수투, 미적원 이렇게 과목만 지정하고 그날그날 학습한 내용을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꼭 계획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거든. 내가 뭘 공부했는지 남기고 검토하는 것도 큰 공부예요. 자, 그 다음에는 아마 계획을 하고 그날 공부한 것도 같이 기록한 친구인 것 같아요. 계획도 그렇게 빡빡하지 않고 그날그날 공부한 시간도 적어두었네요. 이 정도면 나이스지. 요즘 인스타 같은데 보면은 봉스타그램이라고 해서 기가 막힌 것들 되게 많잖아요. 쌤 개인적으로는 너무 작은 데다가 몰아서 쓰지 말고 주간 단위로 정리를 하면 더 눈에 잘 띌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이거는 방학 계획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, 방학 때는 아무래도 공부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은 편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친구 방학 되게 기다려지나 보다. 짱구가 막 엉덩이 흔들고 있네. 자,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여러분 사연 받아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.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양을 공부했느냐가 아니에요. 내가 할 수 있는 한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, 그리고 끝까지 갔는가. 우사인 볼트처럼. 여러분, 쌤이 요즘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와닿았던 거.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지치지 마, 현수야. 여러분도 지치지 말고 겨울에 감기 조심하고 방학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도 더 신선한 내용, 재밌는 내용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